1906년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빛이 입자설을 제안했고, 입자이면서도 파동에 해당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안을 했지만, 드브로일 같은 경우에는 물질도 역시 동일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가 1924년,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입자설이 나오고 나서 한 20년 정도 흘러서 물질 역시도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람다는 여기서 모멘텀 상수분의 h, 이 모멘텀이라는 것은 mv의 h에 해당이 되는데, 람다는 여기에서 웨이브랭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m이라는 것은 모멘텀, m 질량과 속력에 해당되는 곱입니다. h는 플랑크 상수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매스가 굉장히 크면 클수록, 즉 질량이 굉장히 큰 물질이 되면 파장은 그만큼 짧아지고 거의 0에 수렴하게 되겠고, 질량이 작으면 파장은 길게 0보다 큰 수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야구공과 같은, 야구공으로 비유를 많이 하죠. 교재에 보면 야구공과 같이 질량이 큰 물질에 해당되는 부분은 파장이 짧기 때문에 우리가 측정을 할수 없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부분이 우리가 관측할 수 있을 정도로 나타나는 것은 원자 세계와 같이 질량이 굉장히 작은 그런 부분에서 파장을 측정할 수 있을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지, 실제로 물질 세계에서도 이와 같은 파장과 입자에 해당되는 부분이 다 허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파장에 해당되는 부분을 설명을 했는데, 당시에 보어 이론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보어의 수소원자 에너지가 왜 양자화되어야 되는지에 해당되는 부분을 설명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드브로일 같은 경우에는 양자화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 설명을 하죠. 특정 궤도에서만 왜 회전이 가능한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드브로일의 해석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파동성과 입자성을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이와 같은 정상파적인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파장에 해당되는 부분이 여기에서 정상파와 같은 식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원자가 핵에서 전자가 돌고 있을 때 이것이 이제 정상파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잘 수렴해서 돌고 있을 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려버리면 이게 점점 파장이 상쇄가 돼서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정상파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식을 2파이 r은 n 람다, n은 여기서 1, 2, 3 이렇게 정수로 나타나고 있고, 이게 모멘텀 상수의 모멘텀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nh로 나타낼 수 있고, 이거는 다시 mv분의 nh로 나타낼 수 있겠죠. 여기서 mvr에 해당이 되는 값은, 2πr에서 mvr에 해당이 되는 값은 이 식을 정리를 한 겁니다. 위에 있는 식을. 이것은 mv분의 2π분의 nh가 되는데, 여기에서 2π분의 h가 바로 2π분의 h가 h 바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식이 여기서는 이제 u로 보이는데요. 제가 설명한 거에서는 이제 v라고 해서 여기 속력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2πr은 mv분의 nh에 해당이 되고, 이 식을 이제 조금 전에 쓴 식으로 다시 정리를 한게 mvr은 2π분의 nh가 되고, 이것이 여기서 l이라고 표현한 게 mvr이에요. 이게 l이다. mvr. 그러면 여기서 h바가 2π분의 h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l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n 그다음에 h 바에 해당되는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원둘레에 해당되는 그 파장이들이 파장의 정수배와 같다. 궤도의 원둘레가 파장의 정수배와 같고 이것이 바로 허연경 궤도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